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날아가. 혼낼 것도 해야 되고 치고 빠지고 할 때는 지들이 좀 빠지기도 해야 되고 자기들 알아서도 하게끔 냅두기도 해야 되는데 안 나서도 되는 건 나서. 나서 줘야 될 건 안 나서 줘. 나라가 그래. 구독, 좋아요. 바깥에 소리가 들려요? 아, 아닙니다. 안 들려요? 네. 근데 여기는 안 들리는데 우린 들리잖아. 네. 바깥에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지금 나지? 지금 기침 소리 났어. 기침 소리도 나고 바깥에 공사하는 소리도 나잖아. 잠시만. 아니 그니까 아저씨는 들리잖아요. 아, 예, 예. 아유 이 아저씨 말 답답하게 할.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운이야. 아. 이 짧은 상황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 지금. 아 네네네. 그래서 내가 드디어 네. 내년 무슨 한 해인지 알아요? 내년은 용융이들 해야 갑진년이란 말이에요. 네. 갑진년 구군일 드디어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왜 내가 벼르고 했냐면 어차피 얘기를 해줘봤자 좋은 얘기도 없는데 힘 빠지는 얘기 하기 싫어가지고 좀 기다리긴 했어. 네. 근데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시기란 말이 지금 싸움의 시대야 이제. 내년의 운이. 그래서 누구랑 싸워요? 뭐 그렇게 뭉뚱그려? 나 진짜 엄청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. 네. 나라랑 사람들도 싸우지. 네. 법이랑도 싸우지. 네. 그리고 또 누구랑 싸우는지 알아요? 정상하지 않, 누구랑이지? 비정상들도 싸운다? 아. 누구냐면 정신 나간 인간들이 또 너무 많아져요. 아. 이해가 됐죠? 네. 그래서 오히려 정상이 더 이상해 보이는 거 있지. 그래서 요럴 때 똑같아요. 애 키우다 보면 무조건 우쭈쭈 하면은 애가 이상해지지. 네. 근데 나라가 무조건 그거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 그렇다고 또 어른들이 애들 일에 다 나서면 안 되잖아. 네. 적절하게 혼낼 건 혼내고 치고 빠질 거를 해줘야 되는 게 부모인데 네. 우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울타리 자체가 그게 안 돼. 그러니까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나라가. 혼낼 것도 해야 되고 치고 빠지고 할 때는 지들이 좀 빠지기도 해야 되고 자기들 알아서도 하게끔 냅두기도 해야 되는데 안 나서도 되는 건 나서. 나서 줘야 될 건 안 나서 줘. 나라가 그래. 지금 이 토끼 해의 혼란스러움이 넘어가는 거야. 그리고 내가 그때 작년 구군을 한마디로 숫자 전쟁이에요 했잖아요. 네. 숫자 전쟁 끝났어요 하고 물어본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. 그때도 나 계속 얘기하니까 숫자 전쟁 그때부터가 시작이야. 네. 그리고 또 한 번 숫자 전쟁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 내년이. 그래서 아저씨는 보지 못한 숫자가 올라갈 거야. 무슨 뜻이냐면 아 이게 조금 단어가 어렵던데 그 뭐지? 금리? 그런 거가 달러? 보지 못한 숫자가 올라가. 그러기 때문에 숫자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건데 사람들 간에도 정신적으로든 나라랑 사람도 법 싸움의 시대야. 내년 자체가. 그래서 내가 자꾸 혼돈의 세상이야 그랬던 게 내년이 그래. 그래서 안개 같은 시대야 내년은. 아 안개에서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허우적대는 거야. 싸우고 그래서 이런 식이야. 너무 암울합니다. 그래서 안 그랬던 해가 어딨어요 하는데 이렇게 심했을 때는 없었어. 세상에 싸움 없었을 때가 어딨어요. 네. 그치만 이렇게 많았던 적도 없었을 거가 내년의 운이야. 보지 못한 세상을 볼 거야. 그러니까 이거를 뭉뚱그려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일어난 거랑 다른 세상이 또 나오니까. 그래 그래서 얘기하기 싫었다 했잖아요. 그럼 어떻게 좀 우리가 그래도 좋은 고집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텐데. 그런 수밖에 없어. 왜냐면 요럴 때는요 안개 속 안에서 뿌연 흑구연기 이런 데서 헤엄치려고 하면 나는 헤엄 안 치고 가만히 있다 그래도 옆 사람이 이상하게 헤엄치면 내가 얻어맞는 세상이야. 가만히 있어도 피해가 오는 세상이야.
그래서 이제는 입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도 답도 아니고, 근데 또 나서자니 그것도 문제야. 그래서 어차피 이 혼란은 내가 그 싸움 안에 들어가냐 빠지냐 피할 수가 없어. 그리고 내년에도 세상에도 싸움이 또 생겨. 우리나라 말고도. 이거는 내가 지금 우리나라 오늘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. 내년은 밖에서도 싸움의 시대야. 그러니 얼마나 이쪽을 보든 바깥 세상을 보든 뭐가 됐든 세상이 싸움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고. 그래서 요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뻔한 얘기 같아도 우리 집이라도 싸우지 말아야 돼. 근데 우리 집도 싸울 수 있겠네요. 그치. 싸움의 시대니까 지금. 물드니까. 원래 쉽게 물들어가는 거거든요. 옆에 사람이 그러면 나까지 자꾸 물들어져. 나도 모르게. 그리고 운의 흐름이라는 게 그러고. 물들어가. 그리고 특히나 나라 자체의 운이 그러면 사람들 운에도 영향이 큰 운이 개개인한테 영향이 더 되겠지? 그래서 나라도 덜 싸워야 돼.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뭐라 그랬지? 우리 엄마가 좋은 고집 부려야 된다고 하는 네. 게 고집 없으면 이 헤엄치어 나갈 수가 없어. 이 희뿌연 세상에. 고집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고집.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 내가 왜 마음이 아까 부드러워졌냐면 요즘 사람들 사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어. 네, 진짜 힘들어요. 진짜 힘들어.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맨날 세게 얘기도 했지만 이럴 때는 사람들 보면 좀 나도 좀 짠하기도 해, 사람들이. 불쌍해, 인간들 보면. 네, 저는 더더욱 또 무서운 게 우리 애기씨께서 구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마다 펼쳐지니까 그렇게 그게 좀 무섭습니다. 그러면서 난또 나한테 놀라기도 하지. 그래서 싸움의 시대니까 잘 넘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아저씨랑 나랑 내년에 우리 무조건 싸우면 안 돼, 우리는. 저는 뭐 싸울 일이 없죠. 제가 아저씨가 맨날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나를 열받게 했잖아요. 알죠? 예. 그렇게 잘 넘어가야 돼. 감사합니다.